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은 이 사건의 몸통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합법적으로 도피시켰습니다. 수사 외압의 핵심 피해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가 외압의 몸통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순직해병대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회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국민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사건 진실의 마지막 퍼즐을 쥐고 있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받고 순직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로 누구를 넣어라 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사건 피의자였던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네 차례나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를 풀고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강행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임종덕 국가안보실 전 2차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그야말로 당 정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적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국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 전 장관이 국내로 송환되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과 대통령실의 은폐 시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